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뮤직입니다. 어제 S&P 500은 자그마치 1.47%나 빠지면서 꽤나 큰 봉이 나왔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1hour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라이징 웨지 패턴이 잡혔었고, 이 패턴에 따라서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잡았을 때 4780의 위치가 바로 100%의 위치였고, 이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하락해도 이상할 게 없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인 것입니다. 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바로 빅스의 옵션 만기일 때문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빅스의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드렸고요. 이렇게나 많은 풋옵션들이 빅스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가 해칭을 하는 과정에서 빅스가 꼼짝달싹하지 못했었으나, 옵션 만기일과 함께 수많은 풋옵션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더 이상 마켓 메이커가 해칭을 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빅스는 자유롭게 풀려났었고, 그 과정에서 빅스는 무려 9%나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빅스의 선행지표라고 할수 있는 VVIX 또한 마찬가지로 꾸준히 상승 방향을 이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빅스의 9% 상승은 나름 정당한 움직임인 것입니다. 그럼 지표 외로 달러를 캐나다 달러로 나눈 지표 또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지표는 여기 이렇게 Falling Wedge의 패턴으로 하락했다가 패턴대로 이렇게 약간의 반등을 보여준 상태입니다. 제가 달러를 캐나다 달러로 나눈 지표를 보는 이유는 이 지표가 빅스와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Falling Wedge 패턴에 따라서 빅스가 상승을 해 주었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그냥 하루짜리 흐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간다면 빅스는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저는 최근의 상승이 펀더멘탈에 뒷받침된 상승이라기보다는 그저 멀티플 익스펜션에 의한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S&P 500의 어닝 퍼 쉐어가 과거에 비해 딱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23년의 어닝 퍼 쉐어의 흐름을 보시면은 2022년 때 23년의 어닝 퍼 쉐어를 이렇게 높게 측정을 했다가 23년이 되면서 하향 조정이 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딱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3년의 관점에서 24년의 earning per share는 이렇게 10%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시장은 앞질러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23년 1분기 때 대비해서 24년 earning per share의 흐름은 특별히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24년의 earning per share가 23년 대비 10%의 성장률을 보여줄지는 나중에 24년이 돼봐야 알겠지만, 1년 동안 어닝 퍼 쉐어의 성장률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펀더멘탈이 개선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가의 변동성에 의해서 멀티플 익스펜션이 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옵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3년 12월 29일이 만기일로 잡힌 옵션 현황인데요. 12월 29일은 JPMorgan의 콜러 엑스파이레이션 데이트로, 여기 이렇게 27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돈이 해칭이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은 4515의 위치에 잡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7빌리언 달러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바꿔서 말하자면은 옵션 만기일이 오기 전에 27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포지션들이 수익 실현을 함에 따라서 S&P 500을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물론 콜 포지션을 또롤 오버해서 다른 기간까지 늘릴 수는 있지만, 주가가 이미 충분히 오른 상태에서 과연 수익 실현을 하지 않을 이유도 크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옵션 측면에서 바라봐도 저는 조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섹터인 원유 섹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기에 앞서서 오늘 발표된 지표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표 중에서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 지표는 Initial Jobless Claims와 Continuing Claims였습니다. Initial Jobless Claims 쪽에서는 205K의 지표를 보여주면서 컨센 대비해서 적게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Continuing Claims 또한 1865K가 나오면서 컨센 대비 적게 나옴으로써 여전히 일자리 시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까처럼 경제가 강하다는 것은 원유 수요 또한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기에 좋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고자 하는 지표는 바로 이 지표입니다. 이것은 OPEC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의 원유 생산량인데요. 이제부터는 저희 멤버십 분들을 상으로 더 좋은 데이터들과 함께 원유 섹터를 서포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지표를 보여드립니다. 이 새로운 지표는 OPEC 가입 국가들의 원유 생산량을 월별로 보여주는 지표로,
여기 알제리아를 시작해서 베네수엘라까지 이들이 원유를 얼마나 생산하는지를 매달 볼수 있고요. OPEC 전체적으로 이들의 생산량이 늘어나는지 또는 줄어드는지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수요는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OPEC 국가들이 공급량을 2.1 밀리언 배럴어치 감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들의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그들은 감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산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지 꾸준히 확인해 볼수 있고요. 실제로 10월 대비해서 11월 달에는 이렇게 140킬로배럴 펄 데이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사우디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4만 배럴 정도가 늘어났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미 사우디는 충분히 생산량을 줄인 상태인지라 별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1분기까지도 감산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우디는 맹주로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여기 앙골라가 OPEC을 탈퇴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가 요동을 쳤는데요. 그 이유는 OPEC에서 정해준 생산량 목표치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에릭 루타르에 의하면은 이미 앙골라는 1.45 밀리언 배럴이라는 목표치를 만족시키지 못한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한들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 나온 팔로우업 기사에 의하면은 그들이 OPEC을 떠난다고 한들 이미 앙골라는 보시는 것처럼 풀 케이파로 원유를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또한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재고량 흐름이 결정이 나고요. 비록 이번 재고량은 멤버십 분들께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살짝 올라왔지만 다음 주에 발표되는 재고량의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서 재고량은 계속 줄어드는 흐름으로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재고량이 줄어들면은 서로 반대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유가는 계속 반등할 것이므로 원유 주식들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원유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액세스가 가능한지라 앞으로도 꾸준히 매번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유가 73달러는 투자 기준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크로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원유 펀더멘탈도 매일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제가 굉장히 가까이서 보고 있는 만큼 언제가 좋고 언제가 조심해야 하는지를 주 24회 업데이트를 드릴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국 주식을 상으로는 모든 분들을 상으로 이렇게 기업 밸류에이션 요청을 받고 있고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의 예시로 삼성 SDI의 경우는 제가 12월 14일날 밸류에이션을 했고요. EV/EBITDA라던가 PE 멀티플, EV/EBIT, EV 레비뉴, 그리고 Price Book Value의 멀티플 기준으로 봐봤을 때 모두 저평가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평가라고 분석을 드렸고, 제가 알기로 지금은 적어도 12월 14일 대비해서 더 이상 저평가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와 같이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시간을 내서 분석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